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을 준비 중인 유학생들에게 최근에 좁아진 취업 문호는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김경일 기자가 제7회 잡코리아 USA 잡페어에서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갈수록 좁아지는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 문호.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직장 구하기는 점차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간신히 직장을 구해도 비자 승인조차 나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업무의 내용,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폰서 해주시나 그런 것부터 물어보는데 안 해주신다고 하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제 약간 좀 좌절감도 들고 사실 H1을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쪽은 너무 확률상으로 너무 낮아서 만약에 스폰서십을 해준다고 하면은 H1보다는 그린카드 쪽으로 이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유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비자 스폰서십까지 날로 높아지는 취업 비자 장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7회 한인 취업 박람회는 올해 유학생들의 현지 채용을 돕기 위한 글로벌 취업관을 열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를 중심으로 유학생 채용 의지가 있는 15개 미국 내 회사와 2개 협회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취업비자 H1B는 물론 능력에 따라 영주권 신청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각 회사당 최소 3명 이상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자라는 것 때문에 애초에 채용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은 모두 일단 1년 정도 OPT라는 기간을 거쳐서 채용을 받을 수 있게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 신분 비자의 취업 문턱은 높아졌지만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현지 채용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인과 중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구직자들의 구인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기관 차원에서의 인력 충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중어 하시는 분들을 prefer하고요. 메이저는 우리가 특히 커머셜 론 디파트먼트 쪽에서는요. 좀 아카운팅 백그라운드 있으신 분들은 좋습니다. 21살 있어야 되고 미국 시민권자 지금 한인들이나 진짜 많은 경찰이 되고 싶은 분들을 많이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를 맞는 올해 한인 취업 박람회는 5천여 명의 구직자가 몰려 상황을 이뤘습니다. 박람회장에선 미국 내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물론 한인은행들과 정부기관 등 1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